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ETF 동향 들어볼 예정이죠?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ETF들 어떤 정도로 좀 잘 팔린 ETF들, 뭐 많이 산 ETF들, 뭐 그런 수급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뭐 2022년 네. 관련된 키워드들 위주로 좀 정리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최근에 워낙 시장 많이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동향 어떤지,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떤 ETF들 많이 사는지, 또 남들 어떤 것들 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고 좀 시간 좀 남는 대로 이제 좀 키워드들 위주로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좀 최근에 시장 보면 일단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기분 좋게 잠들었다가 이제 아침에 네. 뜨면 이제 파랗게 질려 있고 약간 그런 시장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감 누르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입장에서도 이제 파월이나 뭐 연준의 어떤 존재 목적 자체가 주식시장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시장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되다 보니까 톤 자체를 높이는 게 어쨌든 이 기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이 기대 심리를 좀 어떻게든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시장 최근에 계속 힘들고요. 자, 지금 이제 좀 화면으로 제가 좀 하나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차트는 이제 작년 2021년 S&P 500 차트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좀 주요 하락 구간들 제가 이제 좀 음영으로 좀 표시를 했어요. 다사다난했다라고 좀 해놨는데 그 옛날에 항상 이제 매년 이제 시장 복귀할 때 생각나는 말이 그 찰리 채플린이 이게 인생이 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희극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좀 되게 금융 시장에 좀 제일 좀 와닿는 말이 그러네요. 아닐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들의 집합인데. 네. 작년에 26.9% 올랐어요. S&P 500 26.9% 올랐는데 중간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이제 이게 뭐 예적금처럼 이게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저거 1년치입니까? 1년치? 네, 맞습니다. 1년치 나스닥? S&P. S&P? 예.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빠질 때면 뭐 정말 그때는 이제 지나가던 멍멍이가 이제 지져도 이제 그때는 악재 주스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다 인지하고 있던 그런 팩터들이 네. 뭔가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매물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제가 뭐 그 올해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걸 가져온 거는 결국은 이제 좀 중요한 건 이제 좀 시장에 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입장상 뭐 계속 뭐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단 어쨌거나 이제 뭐 물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어떤 시장 반전되는 이제 국면에서 예. 어쨌거나 이제 한 번에도 물려봤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대응 이제 훨씬 잘 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뭐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격 올라갈 때는 이제 비싸서 못 산다고 했던 분들은 이제 가격 빠져도 사실 사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현 시점에서 이 빠진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것들 담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울타리가 좀 힘든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어떤 것들 키워드 있는지 그리고 네. 좀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YTD 기준 연초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 동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100이 한 9% 정도 빠졌어요. QQQ가 이제 나스닥 100 ETF고요. 대신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빠졌다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애들은 여전히 있죠. 유가 지금 80불 넘어가면서 이제 에너지 섹터, 예. 하나 녹색 넘어왔고요. 다음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 섹터 역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ETF들 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금융 섹터 내에도 여러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XLF가 금융 섹터 전반을 편입을 하고 있는 ETF고 왼쪽에 있는 뭐 KRE가 이제 지방 은행들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예. 그 약간 커뮤니티 뱅크라고 해서 이제 지방은행들. 밑에 있는 KBE가 이제 미국 대형은행들 좀 묶어놓은 ETF예요. 저게 ETF 시가총액이 네모난 면적이죠? 네, 면적으로 네.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금융 섹터 내에서도 이제 사실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것들 빼고 보통 이제 은행이 좀 가장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걸 수혜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은행 금융주 내에서도 이제 은행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 저 연초 이후 지금까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와, 연초 이후에 저 반도체 3배짜리 32% 빠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3배짜리 뭐 아예 이제 뭐 제껴놓고 생각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뭐 네.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뭐 용도는 다르니까요. 네, 예.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은 항상 해야죠. 네. 그래서 아,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일단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쪽. FXI는 뭐 담은 거예요? 뭐 이제 중국 지수들. 지수 다 담은 네. 거예요? 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MCHI 같은 경우는 뭐 MSCI 뭐 중국 이제 대형주들 묶어놓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하단에 있는 이제 EWZ가 이제 브라질 ETF입니다. 이제 예. 브라질도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워낙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면서 뭐 귀금속이라든가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좀 같이 올라가다 올라가니까 예, 좀 반등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뭔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다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좀 반등하는 거에 반등하는 걸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브라질 주까지 따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셌어요. 금이라든가 GLD가 이제 금 현물 들고 있는 ETF고요. 뭐 예. SLV가 은 현물 참고지어서 아예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귀금속도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우리 대표 지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조정을 나왔지만 좀 디테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에너지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고 일단 시장 동향은 좀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네. 넘어가서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금 뭘 담고 있나 이걸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 전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예. 미국 시장 전체에서 ETF들 이제 자금 유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가장 많이 담은 ETF가 XLF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금융 섹터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담고 있는데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금융,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뭐 SMH라든가 그리고 여기 SOXL 이런 것들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담으신 ETF 중에 하나예요. 예. 이런 것들 반도체에 따라가는 좀 ETF고요.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SOXX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반도체 ETF인데 역시나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이제 유가 올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쪽 보시면 뭐 여기 XLE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등락률은 다 지금 괄호를 닫아 놓으신 게 마이너스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빨간색들은 이제 마이너스. 네. 그리고 이제 유출입 강도는 이제 그 1월 2일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금 유입이 얼마나 나타났나. 표를 좀 다 볼까요? 저 잠깐만 얼굴 화면 내려주시고. 아, 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 자체는 좋진 않죠. 좋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섹터 하나만 좋네요. 그렇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에너지만 좋았죠. 좋았고요. 좀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해외 ETF들 좀 어떤 것들 담았나? 예. 그 탑 50개 종목들이 이제 세이브로 그 예탁 결제원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제 50개 종목 중에서 이번에 24개 종목이 좀 ETF로 유입 많이 됐었고요. 상위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 3배짜리라든가 네. 이제 반도체 아마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꽤 계실 겁니다. 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가 수익률 자체는 좀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대표 지수들 S&P 500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빅테크 쪽 관련해서도 뭐 TQQQ라든가 뭐 반도체 3배짜리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QQQ라든가 혹은 예. 뭐 여기 있는 인터넷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쪽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좀 여전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미국 자체로만 보면 이제 뭐 금융, 에너지, 반도체 정도 그다음에 한국인이 산 해외 쪽 보게 되면 뭐 대표지수 미국 대표지수, 빅테크, 예. 반도체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한 배짜리는 잘 안 사시네요. 그렇죠. 이게 항상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 뭐 얘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전투 개미 느낌이 나죠. 그냥 이제 화끈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네. 방향성에 확신을 갖는다면 뭐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제 그 강한 확신이 좀 화를 부른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3회짜리는 조금 이제 조심해서 다루시는 네. 게 항상 좋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거 배워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제 주요 키워드 자료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것들 좀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아마 좀 가장 2022년에 이제 가장 이제 메인되는 키워드는 결국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마스크 2년 넘게 끼고 다녔죠. 사실 그렇죠. 상상도 못했죠. 예. 그런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피로감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정책들 무한대로 이제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치명률이 좀 낮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정부 각국 정부들 톤이 좀 굉장히 확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뭐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가져갈 수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부 측면에서도 이 정책 톤 계속 낮춰가면서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뭐 위험하다 얘기하면은 다들 네.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치명을 낮아지고 그래도 좀 낫다 얘기 나오면은 사실 그런 대응하는 거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출구 전략을 계속 꾀할 것이고요. 개인 측면에서도 사실 더 이상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스크 계속 끼고 다니고 이제 어디 못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좀 출구 전략이 좀 나타날 것 같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언론이라든가 좀 이쪽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결국 나타날 것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증세라든가 혹은 뭐 금리 정상화 이런 것들 다음에 개인 측면에서는 뭐 일상으로 회복 이 정도가 좀 주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볼게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차트 크게 보시는 거는 이제 과거 1980년대 이후로부터 해서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S&P 500 차트를 좀 정리를 했어요. 장기 차트는 좀 로그 차트로 정리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정리를 해봤고 일단 구간들 보면 결국엔 이 금리 다 올라가고 이제 뭔가 문제 생겨서 터지는 게 어떤 지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인으로 가는 거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로는 사실 이제 초반에 좀 시장 흔들리는 거 우리가 항상 겪어왔었죠. 지금 우리가 살색으로 보고 있는 주황색으로 보고 있는 저 구간이 금리 인상 구간인데 그렇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빨간색 선들이 이제 기준 금리인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올라갔지만 거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제 금리 다 올리고 이제 꺾이는 구간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고 난 올리고 나서 문제네요. 그런 네. 거죠. 대신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초반에 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좀 더 알차게 좀 좋은 것들 좀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맞아 왔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증세와 관련한 우려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세는 이제 결국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뭔가 증세 관련된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정부 각국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이제 그 무한대로 풀었던 돈들 예. 회수를 하려면은 어떻게든 이제 다시 세금을 뭐 국내에서도 워낙 세금 이슈들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성장주들을 다 갖다 버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과연 이 실적들 잘 나오는 멀티플 문제지 실적 자체는 잘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버릴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과연 버려야 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의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대형 성장 관련된 것들 특히나 이번에 시장 봐도 이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터졌죠. 많이 빠지죠. 지수가 예. 많이 빠졌다 얘기하더라도 그 어떤 기술 중소형주들은 더 심하게 많이 터졌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오고 그럴수록 결국 이 크고 이제 실적 어느 정도 실제로 찍히는 애들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좀 기본적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증세 관련해서도 이제 퀄리티 관련된 여기서 퀄리티 팩터라는 거는 이제 재무요건 우수한 종목들입니다. 예. 어떤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좀 실적 뽑아줄 애들, 예. 뽑아줄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도 좀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ETF 제가 이제 ETF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예시로 좀 가져온 여기는 QQQM은 사실 QQQ라는 ETF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고요. 그 QQQM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은데 네. 운용 보수가 좀 더 저렴하고 다음에 주당 가격이 좀 낮게 발행이 되어 있어요. 네. 똑같은 이제 인베스코에서 발행을 했는데 보수율도 낮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QQQ가 한 0.2% 정도 되고요. 네. QQQM이 한 0.15 정도. 큰 의미는 없지만 네. 뭐 QQQ인데 그러면 QQQ를 이제 좀 그냥 보수 낮추면 되지 않냐. 그냥 주가 쪼개고. 근데 네.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기존의 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대로 앞두고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게 유리하죠. 네, 그렇죠. 수수료 계속 낼 사람들 내고 운용 보수 계속 낼 사람들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찍어낸 게 여기 있는 QQQM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 대표 인덱스 만약에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하나 좀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ETF이기도 하고요. 그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죠. 여기 있는 이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가 혹은 뭐 코덱스에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미니 버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이제 나스닥 100 아니더라도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역시나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 키워드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은행주 결국 이제 은행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은행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산 해지를 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은행주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은행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런 거 지금 금리 인상 미리 반영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요? 일단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한번 좀 올라올 거고 아 이거 보면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여기 우측에 제가 좀 2012년 이후로 해서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 이제 은행 개별 이제 은행 ETF들 좀 실적 정리를 했어요. 보면 그 작년에 이 금리 올라온 구간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대신에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 상승 자체 플러스 뭐 금융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코로나 구간에서 이제 배당 삭감했다가 삭감당했죠. 어떻게 보면 삭감당했다가 예, 예.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이제 가져갈 만한 형태로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금리 올라가는 동안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제 예대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가져가면서 선반영 후 흥보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금리. 금리 아, 빨간색이 금리예요? 네, 금리 추이고 각 이제 하늘색 음영이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구간이고. 네, 각 구간에서 저때 금융주의 퍼포먼스를 좀 보면 그렇죠. 좋겠는데. 이제 퍼포먼스가 저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그 4번이 결국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금융주들 각 금융 은행 ETF들 올라간 숫자예요.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뭐 KBWB가 한 64% 정도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네. 싸진 않아요. 지금 싼 거 찾기보다는 이제 더 올라갈 만한 거 찾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이 예대 마진 올라가고 지금 저도 지금 이제 금리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대출 금리 굉장히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국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 마진 그리고 이제 부실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부실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 좀 보고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버틸 만한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진 자체가 커져요? 그렇죠.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은행주들 뭐 실적 보시면 이제 아마 좀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일상 회복 관련해서 결국 이제 소비 이 압축됐던 소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20년 12월 달에 그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뭐 식장이라든가 친구들 이제 결혼 준비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식장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정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돼. 왜냐하면 거의 한 6개월, 1년 동안을 그게 이제 소비가 이제 밀리다가 네. 어떻게 보면 압축됐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쫙 풀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여전히 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친구들이 결혼식장 좋은데 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는 정말 네. 그 시간만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봤어요. 이게 워낙 결혼 대기 수요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밀려 있으니까 그럴 그쵸? 텐데. 예, 이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어떤 이제 뭐 꼭 결혼 시장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어떤 소비 관련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럴 그리고 때 그럴 때의 소비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즉 밀린 소비를 할 때 예를 들면 예식장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 굳이 저 비용 안 낼 친구들인데 저 비용 내고 하네라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 결혼식장까지는 제가 시장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네. 좀 들여보지 예. 못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더 빡빡해졌구나 정도까지만 좀 관찰을 하고 밀렸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좀 명품 시장 관련해서 봐도 사실 지금 뭐 오픈런 그런 얘기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예. 정말 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줄 서서 뭐 산다거나 이제 그런 수요들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명품 관련된 ETF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좀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적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가져오긴 좀 힘들어서 좀 여행이라든가 엔터 위주로 네. 가져왔고 아까 이제 뭐 미국 인프라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도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좀 금융주는 제가 좀 말씀드렸다 보니까 바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같이 보고요. 또 오늘은 좀 ETF도 좀 어떤 것들인지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뭐 구조적 성장에서 기회 찾기라고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테마형 관련해서 요거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좀 시각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보다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채굴 이슈라든가 지금 아니면, 38,000불라든가요? 최근에 급락했어요, 비트코인. 네,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네. 지금 뭐 러시아 채굴 이슈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또 다시 좀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신에 이게 그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NFT 이런 가상 세계가 이제 결국 일상 세계로 좀 굉장히 좀 빨리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 국내에서도 이제 어떤 관련해서는 뭐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빨리 나오고 있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상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대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강제적으로 유입이 많이 됐죠. 예. 어떤 뭐 줌이라든가 그런 가상 회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어머니 아 좀 이제 뭐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줌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뭐 수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일상 세계로 좀 굉장히 좀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ETF 시장에서도 좀 빨리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됐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블록체인 산업 ETF 위주로 좀 상장이 됐었었고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글로벌 메타버스 쪽이라든가 블록체인 이쪽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국내에서도 살펴보면 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제외하고 가장 많이 빠졌던 ETF들이 메타버스 테마 관련된 ETF들이었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 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네, 많이 올랐다가 다시 으로 뺐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활용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 보게 되면 어떤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권에 좀 도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탈중화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굳이 막 넘어가지 않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 감소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사실 안 할 유인은 없다라는 거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해 드릴 만한 게 이 사이버 보안. 요거는 사실 좀 꼭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예, 이게 예. 이제 온라인화가 이제 무분별하게 좀 빠르게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빨리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빈틈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빈틈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이버 범죄 자체도 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미국 송유관 사태 예, 500만 예. 달러를 이제 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일부는 찾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예. 랜섬웨어 공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IoT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도입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커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뭐 케이스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병원 서버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돈 안 주면은 이런 진료 기록들이라든가 혹은 뭐 치료 관련된 것들 뭐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얘기가 사례들이 좀 굉장히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좀 투자를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거는 적절한 투자 대상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 결국은 이제 제가 ETF 말씀드리면서 이런 산업 테마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업체들 특히나 이런 초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등장했다가 또 훅 떴다가 또 훅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업 자체의 볼륨은 점점 커지지만 그 과정에서 이 개별 기업들의 그 등락이라든가 개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테마가 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시중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그게 좋은 회사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좋은 보장, 그냥 관련주로 분류된다 뿐이지. 네. 보통 이제 이런 메타버스 이름만 이제 씌워서 이제 하는 경우도 또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뭐 리서치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ETF들도 어느 정도 다 카테고리가 돼서 나오니까. 근데 그 ETF를 그쵸? 담는 게 ETF 담는 만드는 매니저가 무슨 기준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담으면 망할 때 다 망하잖아요. 메타버스는 그쵸? 떠도 그 ETF도 망하고 종목도 망하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덱스 여기 좀 바로 쓸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짜냐 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TF들 요새 워낙 다양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ETF 테마 ETF 하나, 그다음에 뭐 로봇 ETF 로봇 테마 ETF 하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도 골라 워낙 담는 또 메뉴가 다르다. 그렇죠. 이제 네. 우르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인덱스 구성론. 이제 인덱스를 짤 때 어떻게 짜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네. 예. 예를 들면 예. 이제 이런 거죠. 뭐 인덱스를 유니버스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유니버스를 구성을 할 때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사업 보고서 내에서 이제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서 관련 높은 기업들을 뽑아낸다던가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된 매출이 50% 이상 나오는 기업들만 묶어서 이제 ETF를 짠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회사를 잘 보고 껍데기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을 해주고 담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는 A라는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매일 올라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저거는 그냥 이름만 껍데기만 메타버스인 경우에는 저 ETF에서 담을 수도 없고 안 담자니 ETF가 오히려 비트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 결국 담죠. 담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런 이제 이게 인덱스 구성 자체가 예를 네. 들면 뭐 매출 5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을 어떤 이제 퓨어플레이 기업들을 먼저 담고 이제 그 거기에 충족하는 기업들이 없을 때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순서로 담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니저들이 ETF 매니저들이 운용사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리서치해서 이제 골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 정말 그런 이제 찌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데서나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 그런 식으로 뜨는 기업들은 사실 편입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거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쪽에는 역시 담겨 있는 종목들은 주로 뭐 백신주들 같은 경우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 ETF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팔로알토라든가 뭐 포티넷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저렇게 편입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유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가지 이제 좀 더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쪽이 네. 여기는 이제 로봇 산업 쪽입니다. 네.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 그렇죠. 그것도 뭐. 그렇고 이제 예. 결국은 이 리쇼어링 관련된 이슈들일 것 같은데 이게 공급망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가 이제 사이좋게 역할 배분해서 너 이거 만들고 너 이거 원자재 대고 이거 가져와서 C 국가가 또 제품 안 제품 만들고 네.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비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경험을 했던 터라 특히나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미중
이슈로 인해 불거졌던 어떤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미국 최고야 이제 중국 산업 보호해야 돼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특히나 이제 공급망 이슈 겪었던 측면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이제 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던 터라 이거는 가져와야 된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건비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라도 로봇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히 좀 가져올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뭐 2020년까지는 이제 좀 조금 이제 감소한 측면 보이다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왼쪽 상단 차트 보시면 결국 이제 노동 비용은 계속 늘어요. 우리 최저 임금 계속 올라가고 이제 노동 비용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로봇 가격 자체는 좀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 저도 이제 리서치 처음 봤을 때 좀 굉장히 놀랐는데 제조업 근무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폴.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로봇 보급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좀 더 이제 성장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테마들을 생각해 볼만 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좀 많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나 저 시장 흔들리는 이제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시장 빠졌을 때 뭘 담았을 때 나중에 이제 시장 회복할 때 좀 더 올라갈까? 예. 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2020년 3월 달에 그 시장 하락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모든 종목들이 똑같이 올라온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담아갈까 내지는 어쨌거나 이제 담았다가 이제 물릴 수도 있죠. 물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좀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어떤 이제 해당 ETF들 좀 전에 설명해줬던 테마들 같다. 네 테마 테마 이전에 이제 어떤 대표 지수형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지수형 ETF? 지수형도 그렇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지수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떤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가는 게 항상 옳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ETF 흐름들 어떤 것들 많이 담고 있는지 설명 보여주셨는데 기분들 많이 안 좋으시겠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조심스럽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화끈한 투자들 하셔서 작년에 보실 때는 많이 더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